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 4절을 읽었습니다. Y en ese versículo a gente vê que a gente tem que cumprir a vontade do Pai, né?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. Ele fala que a gente tem que frutificar para Deus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혀야 한다고 맺혀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아멘. Então a gente pertence pelo corpo de Cristo, por nós pertencemos a Cristo, nós temos que frutificar.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주님 주님 거라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. 아멘. Deus,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몸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. 아멘. 우리가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. 아멘. 그리고 이런 건강한 교회 생활을 살기를 원합니다. 아멘. 이렇게 이루려면은 모든 관념과 이런 율법을 버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아멘. 형제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단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아멘. 너무나 복잡합니다. 아멘. 우리에게 참 너무나 큰 위로인 것 같습니다. 아멘.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아멘. 아멘.